저희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마포구 광안청에 위치해 있죠. 광안천? 사람들이 사무실 위치를 물어봐서 마포구에 있다고 하면 잘 나가는데? 합니다. 하지만 광안청에 있다고 하면 경기도야? 합니다. 우리 광안청은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습니다. 광안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동도 신수동 일대를 말하면 지하철은 6호선 광안청역이 있습니다. 광안청역은 합정, 상수, 광안청, 대흥, 공덕, 인스타그램 공식 감성 동네로 유명한 상수와 하늘이 닿아 들던 높은 빌딩들의 파리티나 공덕 사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는 서울 문화의 중심이라 불리는 홍대와 신촌이 있고 아래로는 서울의 동맹인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강 밤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안청은 서울의 중심이라 불려도 무방하며 주변으로는 흔히 서울 네임대라 불리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때요? 광안청 핫하죠? 광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관료들의 녹봉과 곡식을 관리 담당하던 관청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봉급을 관리하던 곳이라 보면 되는데요. 광창은 서강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광창역 1번 출구 옆 공민왕사당 앞에 광창터가 있습니다. 광창역은 원래 공사 당시에는 창내역이었지만 1992년 서강역으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의중앙선 서강역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역 부근에 있던 광창터에서 명칭을 유래하여 광창역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창창하죠? 광창은 과거 관료들의 녹봉을 관리할 정도로 국가재정 운영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네임드 지역들 사이에 가려져 다른 지역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 곳이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유동인구가 주변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동네가 여유롭죠. 하지만 감성 깡패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한강과 절친한 사이다 보니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좋은 동네에 저희 사무실이 있답니다.